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기름을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종사하라. 나는 빚진 자, 예수님 내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시려 보혈을 여기셨네. 감사 찬양 받으소서. 우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은혜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오직 주의 사랑이여 그 용기가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곳의 땅에서 주의 사랑이여 오직 내 용기가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온갖 땅에서 주께 내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즐거이 주가르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하라. 이 소망의 언덕 이곳의 땅에서 주의 사랑이니라. 오직 주의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온갖 땅에서 주께 내리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즐거우렵니다. 주의 사랑이니라. 얼마나 아프셨나. 너밖에 웃어봐. 새없이 지켜봐라. 내 발이신 예수님 오늘도 모든 감동 조목들도 가물어 대조차 이를 빌어 온분이 빛이자 주의 사랑 문제 우리의 모든 죄 모두 다 사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그를 위하여 골로 가던 거기 비로 붉게 적성해 아 주의 사랑 구하신 구주 예수님은 성빛에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을 아프고 내 머리 아플 적에 큰 위로 대신 나만 내 도망치고 주는 작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일 것이고 내 몸에 흔들려 이 세상 무엇과 나와 항상같이 다가오시고 시험을 당한때 악마의 기도를 직신위치상 날리시고 온 세상 말고요 그날까지 나를 보아하시고 주는 저산 위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날 사랑하니 우리 옆잡고 주는 높은 산성대왕 되신 내 영원 모이시는 그의 주여 마침이 주를 뵙기로라. 주는 지상에게 인간 세력들 이 땅 위에 이길 것이여 전화를 못 세상 물건 반격감이 없어 나의 마음이 그대 나를 만족하는데 저기 빛나는 백년 저기 소리에 사랑과 주님 계신 우리 오와 감사하시니 나의 사랑을 보고 세상을 느끼고 만족한 목소리에 나의 마음이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하는 예수 내게 말씀하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하는 성령하는 할렐루야. 성령하는 평안이 있어라 평안이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이 있어라 평안이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전에 할렐루야. 내 전에 무모하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하라 구원하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온만하네 아무 온만하네 할렐루야. 온만하네 아무 온만하네. 축복하라 축복하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하라 축복하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며 우리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찬송하자 우리 모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그하자 하늘 영광 소리 그하자 하늘 영광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하자 하늘 영광 소리. 이 자리에는 참 똑똑한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총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세상에서 공부를 해서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이것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이 타고나면서부터 아니면 어쩌면 본인이 계속해서 이것을 후천적으로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 말해서 참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을성이 없다 보니까 늘 부부간에 부딪혀버립니다. 때로는 자기 절제가 되지 않아서 인내해야 되는데 이것을 참아야 되는데 혈기를 참지 못합니다. 때로는 감정을 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참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길 원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이런 참을성이 없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가운데 어떤 복이 있나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참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참는 사람이 있는 이 복은 어떤 것인가요? 엄청난 복입니다. 이 세상이 권력으로도 가질 수 없고 돈으로도 가질 수 없는, 세상에 있던 명예로도 가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답니까?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 오늘 시간 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꿰뚫으면서 참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이 방주는 참으로 말씀드리면 배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방주 꼭대기에 있는 3층의 창문이 나 있습니다. 바람이 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노아가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방주를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모든 짐승은 한 쌍씩 2마리가 들어갑니다. 모든 짐승은 짝을 지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약이 와서 이때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에 관해서 몇 사람이 들어갔는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7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더라. 8명이 들어갔습니다. 이 방주 안에는 짐승도 살고 있고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이 방주 안에는 노아의 식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노아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7 식구와 함께 그런 모든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강조하기를 노아 600세 되던 성경 둘째 달 11의 날에 땅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이 열려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은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주야를 땅에 홍수, 비가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날짜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노아가 600세 되었던 둘째 달이면 2월달입니다. 그리고 11의 날은 17일 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홍수가 그쳐지고 땅이 말랐던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노아 601년 둘째 달 21의 날 땅이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01년 2월 27일 날 땅은 말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8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600년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되어서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말르고 난 후에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계산을 하면 1년 10일 동안 이 사람은 방주 안에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방주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단히 어둡습니다. 빛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짐승들이 쏟아내는 온갖 배설물은 산을 이룹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가 일정한 공간 안에 있는 이 방주에 아무리 방주가 넓다 할지라도 일정한 공간입니다.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악취가 납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질식할 것 같습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가 아무리 배설물을 짐승들이 쏟아내는 이 오물들을 퍼내고 퍼내도 역부족입니다. 짐승들은 밤낮없이 소리를 내며 부르짖습니다. 온갖 짐승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곳에서 노아의 식구는 잠을 자야 했으며 24시간 그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방주 안에만 1년 10일 동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날짜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짐승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더럽고 악취가 나는 이곳에 잠시도 머물고 싶지가 않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코를 찌릅니다. 퍼내고 퍼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방주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에 노아의 시대에 어쩌면 지구촌에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 잡는 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화물을 실어나르는 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실어나르는 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배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천지가 물바다가 되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물에 떠있는 배는 노아가 타고 있는 한 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이 배를 타야 합니다. 이 배를 타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 배를 타야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 배를 타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이 배를 타야 하나님이 아라랏 거룩한 땅, 아라랏이란 말은 거룩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한 척의 배만 살아남습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유일한 살아남는 배, 그 배는 바로 하나님 만들어낸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구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한 척의 배, 구원의 배, 이 배는 무슨 말합니까? 바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 지켜줍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배, 그 배는 한 척밖에 없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 지키십니다. 노아 방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 보호합니다. 노아 방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 인도합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했으니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전 성경은 한마디밖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이 방주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냄새가 납니다. 이 방주 안에는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하고 있고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가장 최상류층의 사람으로부터 가장 말단의 사람까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짐승의 소리도 들립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 소리도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마치 방주처럼 냄새나는 곳입니다.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교회를 나가는 순간 구원은 사라집니다. 방주를 떠나는 이 사람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방주 밖에는 넘실거리는 물결이 삼킬 자를 찾아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때로는 힘드십니까? 냄새가 납니까? 사람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교회에 계십시오. 교회를 떠난 구원은 없습니다. 모세 시대는 어땠습니까? 모세 광야 40년을 가리켜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걸어갔던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광야 40년, 이 광야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광야 교회인데 이 광야가 없는 가나안은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하지 않는 천국은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는 때로는 내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이 천사들만 모여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짐승 소리도 들립니다. 사람 소리도 들려옵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짐승처럼, 야수처럼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이 방주가 내 가정이라면 때로는 썩은 냄새가 나고 때로는 악취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합니다.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라로스로 인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정신에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빈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의 사람은 반드시 주어진 자리에 냄새가 난 그 현장을 나는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이 노아가 노를 치워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주 안에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었지만 핸들이 없습니다. 왜 핸들이 없을까요? 핸들이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절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인생의 핸들을 나보고 주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뭘 구합니까?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나침판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그 안에 타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라라스 인도합니다. 이 노아는 그것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그를 아라라스로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 냄새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그 주어진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나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점점 오늘 노아처럼 아라라스로 인도하는, 저 천국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내 말은 영이요 말씀이 영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이 말은 말씀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책임지실까요? 이 땅에서 잠시 우리를 책임지셨다가 하나님 떠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48편 14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가 자신의 힘으로 알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방주를 8명의 식구가 노를 젓는다고 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순전히 인도하시는데 노아는, 그 식구들은 방주 안에만 타고만 있었습니다. 타고만 있었더니 전부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마치 노아처럼 방주 안에만 타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전히 그분의 은혜로 나는 값없이 죄삼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고귀하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분은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참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앙을 4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4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씨앗이요 씨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 신앙이 있습니다. 바위 신앙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신앙이 있고 좋은 땅,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혹시 길가 성도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길가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늘 디디고 다니는 이 땅은, 늘 다니다 보니 그 길이 돌덩이같이 딱딱해졌습니다. 물이, 비가 내려도 스며들어가지 않습니다. 길가에 뿌린 씨는, 말씀은 싹이 턱이 되거나 다 밟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바위 신앙이 있습니다. 돌짝에 바위덩어리에다가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혈기가 돌덩어리 같습니다. 마음이 딱딱합니다. 고집이 돌덩어리입니다. 내 마음에 온갖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아가 돌덩어리입니다. 교만이 돌덩어리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어떤 것입니까? 가시덤불은 우리가 원어를 보면 땅을 장에서 뻗어나가는, 그리고 잔 가시들이 잔뜩 돋아났습니다. 여기는 무엇이 자라질 못합니다. 내 심령에 크고 작은 가시가 잔뜩 돋았습니다. 가시덤불이 덮어나왔습니다. 무슨 가시덤불입니까? 근심의 가시덤불, 염려의 가시덤불, 두려움의 가시덤불. 말씀은 받는데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마음밭에. 그런데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이 덮어버렸습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는 좋은 땅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따라서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라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땅이 씨앗을 심어질 때 온기가 없으면 싹을 못 틔웁니다. 반드시 내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킬 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했더니 결실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인내의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인내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은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주님을 볼 때 절망적인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망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대한 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소망을 갖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의 눈을 가지고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10개월이란 정상적인 기간 동안에는 이 산모는 아이를 배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음식도 가려 먹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때 가지 말아야 될 줄 구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10달 동안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인내하지 않으면 아이는 유산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인내하면서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산모는 구토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지러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너무 몸이 피곤하고 무리해서 이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산모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내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지금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 감각이 어디로 지금 향해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혼란하고 정치가 혼란한 이때에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온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인내합니다. 반드시 민족을 주여 세계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서시는 나라로 만들어주실 것을 가장 확신하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내용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있습니다. 신의 성품은 곧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은 어떤 것이냐, 그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는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신다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DNA를 받아야 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각각 여러 가지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피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참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따라서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현실로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앞으로 네가 원하는 것이 네가 바라고 있다면,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네가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기적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난 지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네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너는 반드시 기도하며 오늘 이것을 네가 기다리고 있다면 참는 자에게 이 약속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이 그 앞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내용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왜 견디십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기쁨을 위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오늘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나를 믿는 자를 통하여 전부 그들이 구속받고 죄삼 받으실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했습니다.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면류관에 가시로 씌웠습니다.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살이 전부 다 찢어졌습니다. 못으로 손과 발을 못 박았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옷을 다 벗기셨습니다.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셨던 인간들 앞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셨는데 그 수모를 겪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수모를 겪음으로 내가 이 부끄러움 당하지만 결국은 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 그들은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실 때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부끄러움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러한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오늘 사랑스러운 여러분, 참는 것을 보시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것을 주님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게 하여. 오늘 여기서 강조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 관계 때문에, 사업, 직장,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볼 때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좌우로 인사하십시오. 고난 중이라도 참고 기도합시다. 거기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노아는 방주 안에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람 손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 없다 했으니 오늘 이 밤에 부르신 하나님 뜻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정이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든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어려워도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날 높이시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모든 범사위에 하나님께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